반갑습니다. 979번 문제. 상이라고 쫄지 말고 우리가 했던 패턴대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고민해보자. 오케이? 왜 상으로 업그레이드 됐는지 고민해보게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 늘 했던 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자, 함수 y는 그렇지? y는 k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렇지? 플러스 4의 그래프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kx에 항상 위쪽에 이놈이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렇지, 그렇지. 위쪽에. 그럼 이놈이 이빨리야 되겠지. 근데 안 그렇지, 친구들. 그때 실수 k 값의 범위. y는 아 지우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럼 늘 했던 방식대로 0으로 만든다. 그렇죠? 이 0이라는 건 y는 0이니까 x축을 말하는 거지. x축 됐습니까? 다 이해하면 그렇지. k 플러스 2x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항하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k 그래서 마이너스 2kx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플러스 4라는 2차 이동식이 돼. 여기까지는 만들고 고민해야지.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 이게 함수라고 했잖아. 함수. 그래 안 그래? 이 최고차수의 개수가 그렇지 0일 수도 있고 이게 더 늘어난 거야. 그래서 상으로 업그레이드 됐나 봐. 오케이. 두 번째, 자, k 플러스 2가 양수일 때. 세 번째, k 플러스 2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리 친구들. 그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4는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지. 그렇지? k가 마이너스 2면 4는 0보다 크잖아요. 그러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되니? 이 식이 성립되니까. 됐습니까? 예. 그럼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그러면 그래프의 계열을 그려야 되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놈의 최고차수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그렇지? x축. 그러면 x축이, 봐봐, 교점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놈 때문에 안 돼.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대니우 친구들 0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 아 0이 있어버려. 이놈 때문에 안 돼. 한 점 때문에. 그럼 이거는 x축이 항상 위에 있지. 이 그래프가. 그래 안 그래? 이 그래프가.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 경우가 되는 거네. 그럼 이놈은 x축의 교점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하면 돼.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대님, 네, 이 경우 해보자. x축, y는 0, x축. 그러면 이놈은 위로 볼록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x축과 x축이 두 개 있어 있고, 한 개 있어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지. 근데 항상 x축보다 위에,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때문에 안 되네. 위에 있는 거 없네요. 위에 있는 거 없네요. 이 경우는 안 되겠어.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아. 됐니 우리 친구들? 그렇지. 우리 이것만 하면 되겠네. 판별식을 이용하자. 오 쌩유 짝수공식. 그렇지? 짝수공식 이용합시다. 그러면 이놈의 제곱 2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지? 그럼 4 k 플러스 2가 되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게 0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정리하면 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사라지죠 우리 친구들.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럼 상큼하게 인수분해되지? 응? k뿔이 k마이. 그럼 이놈이 0이 되는가 마이너스 2고 이놈이 0이 되는가 2. 그래서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 k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겠어. 그런데 k가 무슨 조건이야?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죠 우리 친구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니까 공통된 범위 이게 되네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보다 클 조건이니까 이 둘의 공통된 범위야 했잖아. 됐니 우리 친구들? 이 경우일 때 이게 나온 거니까. 그럼 정리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 되고 이 경우 되니까 마이너스 2도 되니까 이건 상큼하게 등호 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는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답은 4번이 되겠어.
항상 여기까지 고쳐놓고 고민해봐. 알았죠, 친구? 여기서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 최고차적 개수가 0인 조건까지 플러스 해줘. 오케이? 요새 마트 가면 원 플러스 원 많잖아요. 없나? 예, 죄송합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상 문제는 풀고 나서 맞췄으면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럼 더 확실하게 전지적 시점에서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푸는 그런 마법에 걸릴 거야. 오케이? 예.